속보, KF-21 전투기 120대 수출. 한국의 KF-21 전투기 엔진에 대한 무서운 비밀이 밝혀진다. 국산 엔진 덩치 커져. 한국에 이 기술 누가 준 거냐? 한국 5세대 전투기 KF-21 서울 ADX에서 수평 급선회. 후면 비행에 관람객들 환호. 18일 성남시 서울공항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날았다. 엔진 굉음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2023 이하 서울 ADX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의 함성을 순식간에 지워버렸다. 보라매는 5분간의 비행으로 수평 급선회, 후면 비행을 선보여 한국산 전투기의 기술력과 위용을 자랑했다. 보라매는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4.5세대 전투기로 복좌, 2인승 형태가 특징이다. 비행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라매는 최대 속도 마하 1.81, 시속 2200km이고 항속거리는 2900km. K-방산의 현일치를 알 수 있는 서울 ADX가 방산업체 관계자와 언론을 대상으로 17일 개막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보라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 유수송기 KC-300 시그너스, 미국 전투기 F-22 랩터, EA-18G 그라우러도 볼 수 있다. 2. 빙어픽, 북한군 수상한 움직임 포착, 5년 만에 꺼낸 해안포. 북한이 9.19 남북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5년 만에 서해 일대 진지에서 해안포를 꺼내 사격 준비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 군에 포착됐습니다. 황해남도 장산곶, 개머리 해안, 옹진반도 등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동부령 진지에 주둔 중인 북한군 4군단이 이번 주부터 진지 밖으로 해안포를 꺼내 전투 배치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4군단 해안포 부대원들이 해안포를 진지 밖 사격 위치로 꺼낸 뒤 표적을 잡고 탄을 넣어 사격하는 절차를 실제 사격과 같은 순서로 반복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한 지난달 23일 이후 4군단은 해안포 진지의 문을 여는 횟수를 늘려왔는데 전투 배치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어 남북 대치 상황에 따라 서해북 방안 개선, NLL 주변으로의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해안포 전투 배치 훈련을 무력 시위로 보고 있는 군은 9.19 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서북도서를 지키는 해병대는 백령도에서 자주포, 전차, 대공포를 동원해 북한의 화력 도발에 응수하는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한국 첫 정찰위성 발사 성공, 궤도 안착 후 지상과 교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새벽 미국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고 해외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의 발사체 펠컨9은 한국시간 2일 오전 3시 19분, 현지시간 1일 오전 10시 19분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기지에서 발사됐다. 우리 군 최초 군사정찰위성 1호기가 탑재된 로켓이 2일 새벽 3시 19분 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 국방부와 스페이스에 따르면 펠컨 9이 발사되고 2분 22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이어 약 20초 후에 페어링, 위성보호도 없게 이 분리됐다. 발사 14분 뒤인 3시 33분에는 2단 추진체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1호기가 목표로 설정했던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우주궤도에 안착한 정찰위성 1호기는 오전 4시 37분께 해외 지상국과 처음으로 교신했다. 지상과의 교신은 펠컨 9이 발사된 지 78분 만으로 우리 군 정찰위성 1호기 발사의 성공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국방부는 해외 지상국과의 첫 교신을 통해 정찰위성 1호 기가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위성의 상태도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찰위성 1호기는 앞으로 4~6개월 동안의 운용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군 당국은 운용시험 평가 기간 정찰위성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고 위성이 촬영하는 영상에 초점을 맞추는 건보정 작업을 진행하며 촬영 영상의 품질도 평가할 예정이다. 정찰위성 1호기는 고도 400-600km에서 지구를 도는 적궤도 위성이다. 전자광학 2호 및 적외선 IR 촬영 장비를 탑재하고 있으며 하루 수차례 특정 지점을 방문해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촬영 영상의 해상도는 0.3m 급으로 전해졌다. 지상 3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m 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도와 2호IR 동시 운영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정찰위성의 성능은 세계 5위 이내로 판단한다 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올려 총 5기를 확보할 계획이다. 나머지 위성들도 모두 펠컨 9에 탑재돼 발사된다. 펠컨 9은 재활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적게 들고 발사 성공률도 높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적외도 위성을 올리는데 필요한 평균 비용은 고도 1km당 2만 달러이나 펠컨 9은 5천 달러라며 발사 성공률도 99.2%로 현존하는 발사체 중 신뢰도가 가장 높다 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확보하는 5기의 정찰위성 중 1호기는 2호IR 장비를 탑재하지만 2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R를 탑재한다. SAR을 탑재한 위성 4기는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며 날씨와 관계없이 북한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 2호IR 위성은 SAR 위성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낄 경우 감시가 제한될 수 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의 특정 지점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확보했다. 며 정찰위성은 한국형 삼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으로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우리 군은 신속한 직무 감시 및 조기 경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도 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라며 정찰위성과 초소형 위성 체계의 상호보완적 운용으로 군 독자적 감시 정찰 자산의 역량을 극대화해 북한과 경쟁 구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4. 신원식 북한 정찰위성 우리보다 먼저 쏠 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군보다 빠르게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19일 KBS 의료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저희 국방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11월 말쯤이라고 예상했는데 지금도 그 분석이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3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11월 말 정도엔 가능성이 있다 고 말한 바 있다. 신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엔진 시험을 마쳤다고도 했다. 그는 러시아 도움받아서 엔진 문제점 거의 해소한 거로 파악된다 며 그리고 동창리로 이동하고 고정발사대에 조립하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일주일 시간이 걸린다 고 했다. 그렇게 된다면 늦어도 이달 30일 발사가 예정된 우리 군 최초의 정찰위성보다도 먼저 쏘게 될 것이라는 게 신 장관의 설명이다. 우리 군은 오는 30일 미국 반덴버그 기지에서 스페이스 X위 펠컨 9 로켓을 통해 정찰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북한은 10월 재발사를 예고했지만 10월 중에는 발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이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이달 18일 전으로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이어 신 장관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북한이 즉각적으로 도발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효용성이 진전된 미사일 무기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면서 무기를 날려 보낼 수 있는 감시 능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볼 수 있다. 고 했다. 면서 북한을 감시하는 능력이 사실상 우리 군이 가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의 핵심인데 그것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 즉각 9.19 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효력 정지는 절차가 있어 외교안보부처와 조율해야 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해야 한다. 며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답했다.